식감도 좋고 고소한 맛도 엄청 좋고 쑥갓 향이 엄청 좋습니다. 그런데 나 두부와 들기름.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또한 가지를 첨가할 거예요. 그건 뭐냐면요, 바로 들깨입니다. 들깨를 제가 대충 이렇게 으깨놨어요. 들깨는 껍질째 드실 때 장 청소도 하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하죠. 그래서 들깨는 이렇게 웬만하면 통 들깨를 드시고 이렇게 양념에 이용을 하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랍니다. 그래서 들깨를 여기에 보세요. 간 것도 보이죠? 이렇게 갈아서 바로 갈아서 갈아 놓으면은 들깨가 산화가 된대요. 그러면 건강에 좋으려고 먹었던 들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들깨는 꼭 이렇게 즉시 씻어서 말려놨다가 첨가를 해서 드시는 게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랍니다. 들깨를 넣어서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들어가니까 들깨가 별로 티가 안 나네요. 근데 생들깨입니다. 생들깨. 얼마나 맛있을까? 얼마나 아삭아삭하고. 정말 맛있어요. 엄청 고소합니다. 고소. 그래서 들깨와 두부와 쑥갓을 이렇게 생들깨로 무쳐 드시면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랍니다. 들깨가 입안에서 터지는 느낌도 너무 좋아요. 볶은 들깨가 아니에요. 생들깨랍니다. 이렇게 쑥갓, 두부, 들깨 무침으로 건강하게 혈관을 지킵시다.